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김도양의 명동연가 일요일에 함께하는 김도양과 친구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고 잘생겼는데 노래까지 잘하는 가수죠. 저 명동연가 페이스북에 들어오신 분요. 이 아름다운 청년, 이 멋진 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조금 안타깝네요. 자, 가수 활동을 한 지 올해로 12년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래 실력으로 고음의 절대 강자로 불리는 가수 정동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반갑네요. 너무 영광이에요. 영광은요. 네, 선배님의 음악 너무 좋아하고 라이브 하시는 거 너무 보면서 되게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창피하게. 뭐. 우리 이제 그 사실 네.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쑥스럽고 잘못하면 욕먹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딴 데 보고 얘기했습니다. 딴 데 보기 네. 잘했네. 네. 네, 고음의 절대 강자라고 소개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예를 들면, 제일 높은 음이 어느 정도죠? 그거를 딱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런 적은 없는데, 이게 진성대와 그 진가성대, 이런 게 나뉘는데. 네. 글쎄요, 정확하게 측정을 한 적 없지만, 진성대에서는 3옥타브 한 미 정도? 파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진가성대로 넘어가면은 4옥타브 도샵? 이야, 네, 그 정도. 그건 원래 네. 테너에서 낼 수 없는 음역인데. 그거를 클래식에서. 그냥 모르고 그냥 내다 보니까, 알면은 못 냈을 수도 있는데요. 테너 가수들이. 네네. 마리오 란자. 네. 이분이 제일 높은 음을 1950년 60년대 네네. 최고의 가수였거든요. 무슨 예를 들면 파파로치 이런 파파로치. 사람보다 네. 훨씬 더 스타였어요. 그분이 C 네. 최음정을 네. 시원하게 질른 테너로 아주 세계의 명성을 뽑는데 그렇게 부르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혈관이 터졌어요. 그 정도로 그게 힘든 자리.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좀 무섭네요. 무섭죠. 근데 네. 그거를 네네. C, D, E, F까지 올라간다면은 네네. 그건 테너가 아니고 거의 그 여자 보이스. 근데 소프라노. 고음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뭔가 노래 한 부분을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떠한 그 장치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고음이 저는. 그렇죠. 네. 고음 그러니까 바리톤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네. 노래는 뭐 음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자기의 어느 보통 두세 옥타브 정도 노래 네. 부분은 대중가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 기승전결만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죠. 어떤 음역을 갖고 있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네. 요즘에 이제 아주 사람들이 네. 살기 힘들어지니까 네. 시원하게 질러주는 소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참 묘한 역할이에요. 네. 그 다들 소리도 자기도 못 내고 어디 높은 사람한테 화도 못 내고 네. 이럴 때 네. 어떤 가수가 그냥 시원하게 대리만족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 때는 그런 고음들이 그 고음 가수들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힘들구나. 그런 게 있군요. 전 그렇게 항상 생각해요. 고음을 잘하는 가수들이 두각을 나타낼 때는 네. 뭔가 좀 약간 슬픈 그런.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군요. 공자님 말씀에 네. 군가가 유행을 하면 곧 전쟁이 나고 네. 이런 사랑의 연가가 유행을 하면 좀 퇴폐적으로 바뀌어요. 공자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공자님이 고음을 논하셨나? 그런 얘기 하실 줄 알고. 공자님 네. 말씀에 고음 같은 개념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분은 그냥 어떤 류의 노래가 유행을 할까. 요즘 젊은이들이 힙합이라든지 네. 조금 그 분노적인 표현이 가미된 느낌들이 이렇게 유행한다는 건 뭔가 사회가 좀 그 충돌의 기미가 느껴지지 않나. 그런 공자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정동아 씨는 일단 모습이 아름다워서 이쁘게 해주니까 그런 그 나쁜 그 감정을 노래할 때 느낄 수가 없어요.
네. 아, 그 무슨 사자 같은 사람이 고음으로 지르는 거랑 네. 그래도 이쁜 저 뭐 이쁜 곰이라고 그럴까? 곰이 이렇게 네. 팬다 같은 사람이 고음 지르는 거랑 또 네. 다르죠. 아, 그 저는 그냥 항상 테너에 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부르는 정도가 A 정도거든요. 저는 원래 바리톤이라 네. A까지 내는 게 그래요. 네, A면은 저는 충분히 그릴 거 다 그린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굉장히 네. 세게 들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탐 존스가 주로 A에서 노래를 하거든요. 네. 높은 음 얼마나 박력 있어요. 저도 아까 전에 어떤 한계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이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까지 표현을 하면 듣기가 싫어가지고 네. 뭔가 라이브를 하고 할 때는 오히려 키를 트랜스에서 조절을 해서 아,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이 상황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키로 조정을 많이 해요. 아니 그리고 네. 보여주려고 좀 그런 마음도 없어야 돼요. 네, 혼자 네. 정동화가 혼자 행복하게 부르면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뭐 전국이 난리 나요. 근데 이 지금 멋있게 부르려고 그러지 말아요. 네. 아, 목소리도 좋고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 일부러 그럴 필요 없죠. 네. 아, 근데 그렇게 고음으로 노래를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연습이 예. 예전에는 그 가수 데뷔 전에요. 예. 네. 그 소리를 좀 약간 좀 많은 톤을 연구도 하고 그리고 고음을 연구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연습을 하면서 딜레마가 뭐냐면 연습을 하면 할수록 막 몸이 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일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개인 연습보다는 좀 어떤 그런 감성에 대한 좀 연구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감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제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습은 실전에서 예. 좀 많이 예. 얻는 편입니다. 아, 이거 뭐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아, 그럴까요? 네. 영동아 씨가 신청하는 곡? 네. 고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곡을 정해봤어요. 제가 네. 복면가왕에서 제일 좀 고음을 좀 많이 썼던 노래인 것 같아서 원래 동방신기의 미로틱인데요. 이걸 제가 편곡을 예. 해서 해봤습니다. 미로틱. 예, 정동화가 부르는 미로틱 들으시겠습니다. 네.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끌려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말을 걸어와 모든 가능성 열어둬 워우워. 사랑은 뭐다 이미 수식을 red ocean. I'm breaking my rules again. 알잖아 지루한 걸 조금 다쳐도 넌 괜찮아. Whoa, whoa, whoa.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어낼 수 없어 I got you under my skin want it 시작돼 변신의 끝은 나 이것도 사랑은 아닐까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해낼 수 없어 I got you under my skin 원해 빠져 미쳐 I got you
시작해. 야, 노래 정말 잘 어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굉장히 왜 이렇게 그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왜 이렇게 쑥스럽죠? 아니, 뭘 쑥스러워. 네. 아니, 잘해. 굉장히 좋아. 네. 아니, 그 막 고음 얘기가 나왔길래 그러는데 이게 네.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원래 이 곡을 제가 준비를 할 때 이건 너무 뒤에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방키를 좀 낮춰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요청한 거를 연주팀에서 까먹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나이가 들었나?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방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안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랬더라고요. 곡에 이제 가성과 진성을 섞어서 낸 거죠. 제일 마지막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에. 내가 그러면 돼지 먹다는 소리 나올 것 같아. 이야, 대단하네, 대단해. 그 아주 굉장한 그 에너지가 있네. 감사합니다. 얼굴은 참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 남성이 아주 강한 정열적인 남성이 숨어 있는 가면 같아, 지금 얼굴이. 그 노래와 아주 얌전하고 수줍음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성격은 어때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집에서 이사도 좀 많이 다니고 전학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원래 좀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 더 좀 안쪽으로 움츠러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내성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어렸을 때는. 그게 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사 몇 번 갔어요? 한 35번 정도. 초등학교 주로? 전 인생을 통틀어서는 그렇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만 80번을 갔어요. 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막 던지시는 거 아니죠? 아니, 나는 그 기록을 해놨어요. 어떻게 8번씩? 제가 해서 장가 가지고는 네. 40몇 년째 같은 집에서 살아. 어렸을 때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 저도 그게 좀 한이 며칠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친구를 동네 친구를 네. 얼굴을 몰라. 왜 몰라요? 아니, 이제 피난 갔다가 네. 오면서부터 우리 아버님이 네. 유명한 바람둥이였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네. 아버님이 어디 딴 데 갔다 그러면 보따리 하나 싸들고 거의 그 근처로 방을 이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방 하나야. 집이 아니고. 그러면 난 집에 와 있다 없어져 어머니가. 그럼 밤늦게 데리러 오면 그 이사 간 거야. 약간 그렇게 뭐, 이사를 여든 번을 갔다. 약간 전장에서의 진지구축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그런 그런데 35번 갔다는 사람도 나 처음 들어. 한 80번을 그렇게 이동을 하신 것도 너무 놀라워요. 아니 그게 이제 네. 팔자가 가수 팔자인 거야. 그런 팔자가. 그래요? 돌아다니는 팔자 아니야? 그건 몰랐어요. 저도 가끔 스케줄 다니면서 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팔자였구나. 가수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팔자였네요. 이름 날수록 더 돌아다닌다니까요. 전 세계 시장까지 돌아다니려면 네. 인생이 돌아다니다 끝난다니까요. 잘못하면. 진짜로.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네. 어렸을 때 35번 이사 간 게 우연이 아니고 팔자인 거예요. 네, 오늘 정리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깨달음 얻고 가는. 아니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이렇게 사주를 보면 우리 평화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네. 역마살이 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주는 어차피 그게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학문이고 통계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생각하고 푸는 건 괜찮아요. 네. 무슨 이상한 종교로 생각해가지고 맹신하는 거는 틀리죠. 그렇게 뭔가 명리학을 배우시는 분들도 그 어떤 통계학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뭐 주역 이런 공부할 때 그게 다 그냥 공부로 생각했지. 네. 무슨 그걸 종교로 생각 안 했는데. 네. 낭주의 사람들을 그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어렸을 땐
어땠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냥 수줍어대는 거고 내성적인 어. 거에다가 친구들을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 좀 나중에는 잘 안 사귀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게 되고 그렇죠. 좋게 말하면 사색하는 시간이 많았던 거고 아하. 그냥 좋게 얘기할게요. 사색하는 아니, 시간이 많았던 거죠.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네, 그러면서 막 음악도 많이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좀 들을 때 굉장히 좀 저의 어떤 마음을 많이 달래면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하. 그래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었나 보죠? 이산당. 저희 어머니께서 음악을 좀 라디오도 많이 틀어놓으시고 항상 어머니. 집안에 뭔가를 계속 플레이해놓고 계셨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게 참 다행이다. 네. 음악 이런 친구가 없었으면 우리 정동학군이 얼마나 쓸쓸하게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죠. 걱정도 되는데. 뭐 책도 읽긴 했는데 없었으면 굉장히. 아, 공부 열심히 했다고. 아, 공부는 아니고요. 그냥 네. 괜히 막 백과사전 같은 거. 아, 아니 백과사전은 네. 공부고 나는 3살 때부터 무슨 야담과 실화 이런 책 읽었어. 어떤 거요? 야담과 실화. 그러니까 어른들 잡지지. 이상한 거는. 나는 어려서부터 이상한 알루 까졌던 것 같아요. 3살 때. 놀랐습니다. 많이 놀라고 가네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럼 학교도 여러 군데 초등학교 전학을 6번 다녔습니다. 여섯 번. 매 해마다. 네, 해마다 한 번씩 가고. 집은 이제 한 초등학교에서 이러면 6번씩 돌아간 평균 그렇게 했네. 한 학년에 6번씩. 학창 시절에는 35번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다녔던 거고. 아,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한 해에 한 두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랬군요. 네. 야, 그때 그 동네 친구들이 사실은 네. 한 해 이렇게 한 두 번 가면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그러니까, 지나면 금세 기억 속에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저의 친형이 있고 그리고 저는 내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형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게 많이 생겼어요, 친구가. 아, 그렇게. 근데 저는 좀 내성적이다 보니 움츠러들게 된 거죠.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좀 신선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 그래요? 평소에 예, 많이 하지 않던. 아니, 가장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네. 거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좋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노래를 하게 돼요? 몇 살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때인데요. 아, 고등학교. 근데 사실 그 전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 있었던 게 원래 어렸을 땐 저는 어린 아이였는데 예. 음악을 듣다가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하잖아요. 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네. 노래를 들으면은 음정도 불안하고 막 박자도 나가는 것 같고 그게 그냥 음악을 공부하던 아이가 아닌데 그게 괜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도 내성적으로 했겠네 그럼? 일단 그 전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 때문에 네. 연주곡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연주곡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영화음악이나 어떤 그렇죠. 보통은 영화 음악에서 좀 많이 감동을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처음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간 음악이 아름답구나라고 느꼈던 게 고 김현식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부르셨던 그 내 사랑 내 곁에. 내 사랑 내 곁에. 아. 불안하잖아요. 정말 불안함이 끝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들으면서 어린 아이였지만 내가 지금까지 음정과 박자로는 어떤 악보의 표현이 되지 않는 어떤 깊이 있는 뭔가가 있구나. 그게 너무 아름답다라는 걸 느꼈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때부터 좀 노래를 들었던 것 같고 노래를 하기 전에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김현식 군이 또 그런 그 역할을 했네. 왜냐하면 김현식 군이 아파가지고 네. 간이 많이 아파서 그 노래 연습한 거예요. 연습했는데 그다음에 제대로 노래할 때는 걔가 노래를 못하게 돼요. 가지고 윤스펀 노래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판을 내는데 그러셨구나. 연습했으니까 네. 아무런 욕심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음정도 그냥 던지고 맞아요. 노래처럼 안 했다고요. 네. 그걸 듣고 반한 거 아니에요? 시켜 교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제가 음악적으로 아는 게 없었겠죠. 없었겠지만 아니 그게 감성으로 알고 네. 있는 거예요. 그걸 좋아했다는 게 네. 보통 감성이 아니죠.
네, 근데, 그게 가수의 소질이죠. 근데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김현식 군이라는 표현은 처음 듣습니다. 아, 그런가? 아니, 그래서 워낙 선배님이시니까 그게 아, 가능하니까 아. 너무 재밌어서. 네. 아니, 그 내 사무실에 와서 기합도 받고 그랬어. 아, 네. 좀 까불다. 기합을 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받으셨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불안해 내성적이면서도 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네요. 노래 원래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노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하여튼 그렇게 네네. 그 내성적인 그런 기질이 네. 오히려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반작용을 일으켰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내성적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내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구나. 그런 저의 작용에 대한 어떤 반작용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저는 첫 데뷔 무대에서 떨지 않고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러면 데뷔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일단 아마추어로서의 데뷔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때. 그냥 학생들이 네. 그 양천구 구민회관을 빌려서 거기서 무대를 하계회처럼 예, 하계회처럼 노래를 했던 그 처음 가수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동료 그분들이 고등학교 그룹 사운드였어요. 그렇게 아, 기수가 정해져 있는 노래 했구나. 네. 아. 그렇게. 야, 그래도 그 좀 어떻게 그룹 사운드에서 끼워줬어? 내성적인 사람을.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퀸 베스트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완벽한 하모니를 듣고 이런 화합을 한번 이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하. 그건 노래를 하고 싶다도 아니고 밴드를 하고 싶다 혹은 뭐 음악을 하고 싶다가 아니고 이런 화합을 한번 나도 만들어보고 싶다. 아, 하모니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딱 봤는데 고등학교 그룹 사운드를 그때 마침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가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배운 게 피아노였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웠어요. 예, 그냥 학원 피아노 학원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코드 정도 퉁퉁 치고 이런 걸 했겠네. 네, 그래서 키보드로 지원을 했었는데 남자 학교다 보니까 키보드 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저한테 관심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줄을 서요. 그러니까 키보드 줄, 뭐 기타 줄 몇 명 쓰고 베이스, 드럼 이렇게 줄을 딱 서서 그렇게 오디션을 보는데 키보드 쪽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너무 저만 쳐다보고 그래서 그게 부담돼가지고 저 사실 키보드가 아닙니다. 그럼 넌 뭔데? 기타도 뭘? 모르고 베이스란 악기가 있었나? 뭐 하여튼 아무것도 모르니까 만만한 게 노래죠. 그래서 저는 사실 노래 쪽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쪽에 줄을 서게 됐어요. 근데 그 오디션이 붙게 됐었죠. 하여튼 그게 수줍게 붙었네. 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그런 수줍음이 없었다면 아마 그때 건반을 치게 됐었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건반을 쳤었기 때문에 또 그런 무슨 퀸의 이런 친구들의 어느 하모니도 이렇게 쳐보고 찾아보고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의 접근은 아니었고요. 그냥 저는 좀 어린 시절에 저는 어떤 무인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냥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뭔가 사람들과 함께 뭔가 화합하고 함께 뭔가 주거니 받거니 딱 맞아떨어지는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야, 뭔가 해보고 싶은 얘기는 조금 이따 듣고 노래 하나 더 듣고 갑시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예. 네, 그렇게 영화음악 그리고 연주곡 많이 들을 때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장면에서 흘러나왔던 노래예요.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 준비했습니다. 자, 정동아 군이 선택한 두 번째 음악은 시네마 천국 러브 테마입니다.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 들으면서 정동아 군이 또 야, 우리 정동아 군 때문에 아주
오래간만에 아주 짜릿짜릿한 음악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다녀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네. 아. 아, 또 그래서 이제 가수가 된 건 언제 된 거예요? 제가 2005년에 부활 10집 앨범으로. 아, 네. 부활에 데뷔를 한 거예요? 네, 그게? 그룹 부활에서 데뷔를 했었죠. 야, 그래가지고 부활에서 몇 년 활동하셨죠? 한 8년 꽉 채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오래 했어요? 네. 8년. 그럼 이런 박완규가 전이었나? 박완규 선배님이 5집 때 하셨고요. 5집 때. 저는 10집 때. 그러니까 부활 보컬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아, 그렇죠. 네. 저 이승철. 그 완규 형 다음에 그 김기현이라는 선배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성욱이라는 선배님이 또 계셨었고, 이승철 선배님이 다시 들어오셨다가, 저 바로 전에 정단이라는 예명을 가지신 그 선배님이 계셨었죠. 아, 그래도 그 역시 그 이승철과 박완규, 그 다음에 이제 정동화로 이어지는 부활 출신의 대가수들이 지금 현존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김태원 씨가 야 어떻게 대단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 멤버로 부려먹지? 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부려먹으신 부려먹는 거죠. 그러신 적 없고요. 함께 공생하고 함께 화합하고. 예, 네, 그렇죠. 예. 아니, 그래도 부려먹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음악 이렇게 하면 부려먹는 거지. 네.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 네, 재밌는 표현이신 거. 리더가 이렇게 하면 따라가야잖아요. 그 그룹 사운드에서 절대적이죠. 그렇게 뭔가 중심을 잡아주셨죠. 그렇죠. 그게 부려먹는 거예요. 맞네. 알겠습니다. 8년을 했네. 네. 그러니까 뭐 그 솔로 가수로서 공부는 거기서 다 끝냈네. 일단 기초적인 공부. 아, 그룹 그에서 그룹 활동에서. 우선 대중 많은 대중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도 공연도 많이 했었고 예, 그런 것도 많이 예.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늘 무대 위에선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 그럼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부활 그러니까 10집 10집이 네.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 정동화군이 네. 야 이건 정말 내가 잘 불렀다 이건 그리고 마음에 든다 하는 노래가 뭐가 있어요? 아, 그 동안에 그 부활에서 했던 노래 중에요? 아니 그렇지 정동화 군이 한 특별히 한 것 중에서. 저는 늘 아쉬움이 남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혜인 수녀님이 시를 쓰시잖아요. 예, 예. 이혜인 수녀님의 시에 예. 그 그룹 부활에 음악이 들어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노래인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그걸 들대죠. 네. 친구야? 친구야 너는 아니. 이혜인 수녀님 네. 시로 멜로디를 입힌 음악이에요. 친구야 너는 아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 아니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건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에 혼잣말로 하시던
시 제목이 뭐였죠? 친구야 너는 아니. 네,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 평화방송에 네네. 어울리게 일부러 이렇게 고른 거 아니에요? 우리 정동아군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네, 그렇게. 아,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솔로로 활동한 게 2013년인가 그러면? 14년에 이제 아, 솔로로서 그룹 부활에서 나와서 시작을 네. 하게 됐었죠. 아, 솔로 하면서 아주 네. 활동이 그냥 대단해졌어요. 그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때는 듯이 본물이 막 터지죠. 인기도 막 올라가고. 사실 어떤 저희 앨범 활동보다는 그 경연 프로에서 맞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었죠. 네. 그게 복면가왕이죠. 불후의 명곡 그리고 불후의 복면가왕. 명곡도 봤고 복면가왕은 네. 내가 잘 안 봐요. 그게. 아. 그 복면이 120도 전부 그 복면이 도깨비 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느낌이 안 좋아서 안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 성대도 막아요. 그 복면들이. 네. 그래서 그게 뭐 재미없는데. 아. 부르의 명곡은 한두 번 봤어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조금 네. 우리 정동아 군이 속상해할지도 모르는 얘기를 한다면 어떤 거죠? 너무 소리들 질러대. 아. 무슨 대한민국 가요를 전부 소리를 빽빽 질러대고. 저도 그거에서 자유롭진 못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하죠. 네, 저도 힘들어요. 예, 근데 경연 프로를 나가면 네. 그렇게 돼요. 왜냐면 이겨야 되니까. 아니, 저는 사실 승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방송 자체에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를 하게 돼요 계속. 네,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방송국의 예의를 차릴 게 아니고 네. 시청자나 청취자한테 예의를 차리려면 소리 못 질러요. 아 그래요? 아 여보세요가 잘못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렇죠. 근데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일단 네. 현장에서는 그런 네. 반응들이 현장에서는 그게 이제 네. 오디오나 이런 게 좋으니까 네, 네. 시원하고 좋죠 사실. 네. 근데 딱 한번 필터를 거쳐서 네. 집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네. 퍽 차요. 그래서 제가 그 불후의 명곡 같은 그런 경연 프로를 많이 제가 나가면 예. 뭔가 안 질러 보려고 기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좀 안 질러 보려고. 그 이미 네. 그게 아주 이제 그 네. 센스가 네네. 감성이 네.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계획으로 나간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예.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도 모르게 여기선 저를 안 지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반사적으로 그렇군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밴드 활동하고 네. 솔로 활동하고 차이가 좀 나죠? 무대 위에서 저는 그 모든 기억들이 무대 위에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좀 외로운 건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와, 지금. 네. 근데 네. 그게 저에겐 좀 장점으로 다가온 게 네. 무대 위에서 기댈 데가 없으니까 객석에 계신 분들에게 기대게 되고 어허.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밴드가 없어서 객석하고 이제 소통을 시작 감성적인 소통 네 시작하고 있네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야 근데 하여튼 솔로로 활동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그렇죠. 굉장히 그 다양한 네. 활동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재미난 얘기들은 저 2부에 가서 네네. 다시 더 하기로 하고 1부 끝곡 뭐로 들을까요? 네. 1부 끝곡은 네. 저의 솔로 앨범의 첫 시작이었던 첫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If I라는 노래 준비했어요. If I 만약 나는 그런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죠. 자, 정동아 씨의 솔로곡 If I를 들으면서 김도양과 친구들은 2부로 이어집니다.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어쩌죠. 그 많은 인연에 왜 하필 우리 만나서 사랑하고 그대 먼저 떠나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함께한 시절 잊지 못할 거야. 늘 곁에서 함께하자 말도 내 목숨처럼 한 그 약속도 해줄 수 없어서 난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하다 말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사랑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오늘
곁에서 함께 하자 말도 내 목숨처럼 한 그 약속도 해줄 수 없어서 난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하단 말도 해줄 수 없을 것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김도향의 명동연가 일요일에 함께하는 김도향과 친구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김도향의 친구들로 모신 가수는 부활의 솔로 가수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가수죠. 지금 저 솔로 데뷔 3년 차의 정동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2부 첫 곡으로 들은 노래가 사랑? 네, 임재범 선배님의 사랑. 아, 이게 임재범 씨. 예, 네, 아. 원곡이 임재범 선배님의 노래인데 그때 네. 그 복면가왕에서 그 노래를 했었죠. 아, 이걸 복면가왕에서 네. 해가지고. 네, 오. 맞습니다. 일단 성공한 노래네요. 그때 당시로서는 쏠쏠했던. 아, 쏠쏠. 아, 그래서 우리가 네. 쏠쏠했었기 네네. 때문에 우리 명동명가 애청자 여러분한테 탁 선 보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복면가왕에서 네. 이 노래가 좀 이제 딱 노래를 해보려고 이제 시작했던 그 시작에 있던 노래라 2부 첫 곡이라서 그 시작의 맥락으로 준비해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잘 골랐어요. 아, 매력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임재범 씨가 이렇게 예를 들면 가끔가다 이렇게 고개를 뒤로 돌리면서 힘을 막아주고 네. 올라가는데 네, 오른쪽으로 싹 돌리시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돌리는데 그런 거 안 느껴졌어요. 네, 아주 편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노래 실력이 비교적 뛰어나니까 네. 오히려 이제 노래 경연 프로 이런 데서 자주 부르죠 또.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불러주셔서 불의명곡이라는 프로에서는 30여 회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아, 불의명곡만 30회를 나갔어요? 정확하게 우와. 세본 적은 없는데요. 네, 꽤나 많이. 그러니까 불의명곡 불의명곡 출신 가수라고 거기서는 네. 그럴 정도겠네요. 저에게는 네. 아까 전에 인생의 어떤 딱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들 맞아요. 어떤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네. 뭐 그룹 부활에서 데뷔를 한 게 어떤 하나의 그런 관문이었다면 네.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가 됐던. 그렇죠. 오히려 네. 부활의 그런 이미지도 벗고 이제 솔로 가수로 탁 독립하는 네, 많이 그런 자리를 탁 만두. 불후의 명곡에서 네. 노래를 하던 모습을 기억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 거기서 우승을 많이 했잖아요. 네. 몇 번 했죠, 우승을? 한 8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 다른 가수들이 요구 안 해요? 저보다 좀 더 많이 한 가수가 있어가지고. 아, 또 있어요? 저는 집중 포화를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리 씨가 어떤 사람이 또 열 번을 하셨어요. 아이, 알리, 알리. 알리? 네, 알리 아시죠? 아, 그. 네, 잘하죠. 예, 그럼요. 네. 알리도 잘 알죠. 네. 알리가 열 번을. 정동아 씨가 8번. 그럼 2등이네, 그 정도죠? 네. 8번도. 야. 그쵸. 그때 이제 우승한 노래들이 뭐예요, 주로? 김현식 씨 노래 했을 것 같고. 김현식 선배님 노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뭐, 보고 싶다 같은 김범수 선배 노래 같은 것도 있고, 나와 같다면 이런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내 사랑 내 곁에, 그리고 비처럼 음악처럼으로 또 우승을 두 번을 했었고. 네. 김현식 선배님께 좀 받은 게 되게 많네요, 전. 그러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김현식 씨한테 이제 그, 필이 꽂혀가지고 네. 그분의 노래를 많이 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건 그래요. 네. 전 옛날에 누구 레이차스의 필이 꽂히면 레이차스 노래만 나오면 계속 그거 불렀으니까요. 아니, 무대가 없어도 네. 어디 혼자 흥얼거리도 그 노래만 그냥 다 불렀었던 네. 생각이 나요. 제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에 가면 알아봐 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네. 네. 아니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네. 우리한테 이렇게 대중들한테 네. 이렇게 소리로 남겨서 네. 굉장히 행복을 주잖아요. 맞아요. 추억도 주고. 김광석 선배님도 그렇고. 그렇죠. 그분들은 저는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정동학은 탁 내려다보고 오늘 내 노래 또 불렀냐. 근처에 와서 한번 툭 치고 갔는데 정동아는 모르고 가 있을 수도 있죠. 좋네요. 야, 우승원 노래를 들어보니까 정동아 씨의 노래 스타일. 왜 또 잘 부르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곡은 이제 본인이 합니까? 뭐 매니저가 좀 도와줍니까? 직접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래도 주변에 의견을 많이 물어봐요.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많이 귀 기울이려고 하죠. 아, 그러네요. 네. 의외로 뭐 그 어른 같은 얘기만 자꾸. 그건 동안이라 아주 네. 그냥 애기 같은 얘기야. 말랑말랑하게 나올 테더니 아주 어른 같은 얘기 많이 오네요. 어렸을 때 혼자 있던 시간이 많으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뇌가 좀 빨리 늙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늙는 거 늙는 게 아니고 네네. 그거는 깊어진다고 그래. 네. 늙는 거와 네. 깊어지는 건 달라요. 네네. 뇌가 노쇠해지는 거랑 네. 뇌가 깊어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네. 우리 저 정모하고는 뇌가 깊어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생각이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애 늙은이처럼 되는 거예요. 네. 또 복면가왕도 몇 번 우승했죠? 너무 감사하게도 뭐 네 번을 4회 연속. 네, 4회 연속 연속이죠. 그때 네. 그때 누가 8회인가? 그렇게 한 하연우 씨가 네, 하연우가 8회인가? 9회인가? 8, 9회. 네, 그 정도 했었고. 야. 네. 그때 주위에서 얼마나 이제 목소리 다 하는데 지금 나가지 그러고 그런데도 끝까지 네. 버티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그런 부분을 네. 많이 보여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8번, 9번을 네. 전혀 다르게 보여주려면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이. 그게 네. 그 약간 우스갯소리로 살 많이 빠지고 막 그랬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딱 보면 저는 알겠더라고요. 아, 저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네요. 저도 많이 힘들었었고. 네. 그럼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나와서 했는데 또 해달라고 했는데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네, 이상한, 네, 알겠어요. 아름다운 프로였겠죠. 네네. 그때 썼던 복면은 본인이 가져요? 아니요. 그. 도로 걷어가요? MBC에서 갖고 있는데. 그걸 보다 못한 저희 그 코디가 네. 똑같이 만들었어요. 짝퉁으로. 아, 그거 만든 작가한테. 근데
아, 이거 좀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 똑같이 만들어서 그 무대에서 지금 콘서트를 할 때 그걸 잠시 장치로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몰라요. 아무도 모르세요. 아, 진짜인 줄 알고. 네, 진짜인 줄 아는데. 근데 뭐 똑같이 만들었죠. 아, 그래도 그건 숨은 좀 잘 쉬게 만들지 않았어요? 더 힘들던데요. 저 예산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아, 네. 저 예산으로. 힘들어요. 네. 이야. 네. 그게 사실 거기가 다 그래도 노래 좀 난다 긴다 하는 네. 분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4회 연속 한 두 번째 일 때부터 좀 뭔가 승부욕이 생기나요? 걱정이 되나요? 저는 사실 승부욕은 불회명곡 초창기 제가 2012년도에 네. 합류를 해서 했을 때 그때는 좀 승부욕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은 승부욕보다는 네. 좀 내가 준비한 걸 잘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게 컸고 복면가왕을 할 때는 또 다른 게 지금까지 제가 경연 프로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아, 그래서 새로운 시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아, 그게 글쎄요. 나는 그런 건 내가 다른 면이 있으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아, 보여주고 싶다 이거죠 대중한테. 그러니까 30여 회를 했으니까. 30회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제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시청자로서 제가 볼 때 좀 약간 너무 많이 본 모습이니까 좀 다른 모습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예상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좀 그런 욕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수가 아닌가 봐. 나는 네. 이렇게 무슨 여러 개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생각한 걸 더 깊게 해보고 싶고 더 깊게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루해지죠. 아닙니다. 그게 더 사실은 더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그렇진 않고. 네.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해요. 아니 왜냐면 사실 깊이 보면 더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사실 그 한 가지를 깊게 파는 거에도 네. 그러기에도 시간이 그 인생이 길지 그렇죠. 않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네. 면도 있죠. 네. 자, 우리 저 정동아 씨 노래 하나 듣고 넘어갈까요? 네. 이번에는 이 노래 굉장히 불회명곡에서 네.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왜? 제일 기억에 남다. 이게 고 김현식 선배님과 함께 듀엣을 부르는 것처럼 예, 예. 그 네킹 콜이랑 나탈리 콜이 불렀던 그런 느낌으로 제가 김현식 선배님이랑 듀엣을 부르는 무대를 만들었거든요. 아. 근데 고 김현식 선배님의 영상 자료 그리고 네. 목소리만 들어있는 파일 네. 그런 것들을 그 녹음실에도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물어보고 작곡가 분께도 여쭤보고 편곡자에게도 여쭤보고 모든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일일이 막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았는데 네. 결국에는 못 찾고 그냥 그 원곡을 썼죠. 네. 그래서 좀 많이 애를 먹었다. 우리나라는 그런 재료를 네. 보관을 안 하는 그게 방송국의 그 자료실 쪽에 약간 화재가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유실이 됐었던. 네. 그때 음악이 빛처럼 음악처럼. 아, 정동화가 부르는 네. 빛처럼 음악처럼 듣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1등이지 계속.
그랬나 봅니다. 아, 그래서 계속 질르게 됐나 봐요. 아니, 그렇게 흥분을 네. 시켰네. 네. 아니, 뭐, 그게 능력이. 네. 재능이 되니까 그 질리는 거예요. 사실 질리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지를 타이밍이 아닌데 지르진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정말 오늘 대화 나눠 보니까 네. 아니 음악을 너무 깊이 생각해. 네. 이제 생각하지 마 이제. 예, 네, 생각. 네. 말하듯이 해. 알겠습니다. 정동화의 얘기. 네. 오늘 얘기 음악이 아니고. 네.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한번 시도를 많이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 멋있게 늙을 것 같아. 네. 아직 젊은 사람한테 늙는다는 얘기 미안한. 아유, 또 뮤지컬을 또 그렇게 많이 출연했다며. 이게 그렇게 많이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세어보니 6작품 정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13년도에 좀 많은 작품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1년에 한 작품 정도 했었는데 그중에 노트르담 드 파리란 작품이 있는데 저는 라라라라라라라 그게 노트르담의 다리인가? 아까 그건 오페라 유령이고요. 오페라 유령이고. 노트르담 드 파리는 제가 그 공연 실황이 있어요. 그 프랑스 버전 맞다. 공연 실황 DVD가 봤어요. 있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와 멋있다. 대단해요. 그때 아 뮤지컬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그랭과르라는 그 음유 시인 역할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13년도에 첫 시도를 했던 그 첫 해에 그 작품에 그 배역을 하게 됐었죠. 아. 네, 너무 저에겐 짜릿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아니, 난 이제 영화로 봤잖아요. 영화로 네. 만들어진 거 봤는데. 네네. 아, 이제 끝나고 카팅콜 할 때. 네네. 한 십몇 년 전에 네.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 또 그 전대 사람까지 다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서로 인사하면서 그건 못 봤네. 그 한 장면을 네네. 거기서 그 막 그 음정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걸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틀리지만 어느 거 보고 재밌어했어요. 아주 그런 네. 그게 30~40년을 계속했던 모양이 그 공연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10년 전의 주인공, 네. 20년 전의 주인공, 30년 전의 주인공, 지금 주인공이 모여가지고 그 작품은 한 20년, 20여 년, 30년은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노트르담에 곱죠. 아, 딱 30년 정도 된 거 같아요. 노트르담 드 파리 한 90년대에 나왔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그 10년 단위로 주인공이 바뀐 거라. 네. 그 늙어가니까. 네, 그렇죠. 주인공도 그러니까. 계속 하기는 힘들죠. 네, 그게 음정이 안 되니까. 네. 이제 거기서도 바뀌어서 4대 네. 주인공이 나와서 이제 거기 모여서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거 아주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그 관중들이. 네. 그전때 30년 전에 본 사람들도 네. 지금 거기에 있는 거라. 또 와서. 그래서 그걸 다그 주인공들이 올 때마다 다 기립박수를 해주고 그거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답네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보고 생각이 났어요. 저도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어떤 거?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 거기서 어떤 유다 역할을 했어요. 그 굉장히 좀 락행한, 지금 현재는 락행한 네. 음악을. 그때는 락을 해야 네. 유다라는데 락하는 가수가 나밖에 없다고 윤복희가 그냥 난 그때 광고 때문에 너무 바쁠 때인데 막 납치를 해가지고 뮤지컬에 또 열정이 굉장히 뜨거우시니까 그 양반이 그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에비타라는 걸 제작했는데 나보고 네. 음악 좀 맡아달라고 아주 또 그 녹음을 또 다 해줬죠. 괜히 난 뮤지컬에 가지고 그냥 손해만 많이 봐서 힘들어. 뮤지컬에 그래서 이제 네. 가장 재미났던 작품이 뭐였어요? 출연하시면서 재밌었던 작품들은 저는 좀 아까 어렸을 때 혼자 했던 시간 많고 네. 무인도에 있었던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자아의 형성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색깔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치 무채색의 삶을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항상 그런
색깔을 가진 뚜렷한 자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나 봐요. 아. 그래서 작품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새로운, 그 하나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이 네. 거기 나타나. 그 뮤지컬에서 나오는 그 배역들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뚜렷한 자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렇구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사실 인생살이가 네. 자아를 지워가는 과정인데. 아, 지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워가는 과정인데 정도화 씨는 하나씩 넣어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제가 그걸 뚜렷하게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네. 지워간다는 생각까지는 네. 해보지 못했어요. 네. 나는 많이 지워서 이제 거의 없어. 나는 색깔이 없어졌어. 참 재밌네요. 누군가는 찾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지우려고 하고.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저의 자아를 찾고 싶었는데 네. 찾다 보니 네. 찾기 싫어졌어요. 왜? 자아를 찾고 그게 정리가 된다는 건 제가 어떤 틀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게 정리가 딱 되면은 네, 더 이상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착각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네. 정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갈수록 정리가 안 돼요. 네. 내가 없거든요.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죠. 근데 뭐 정리 안 되는 거 제 생각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정리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네. 그런데 정리해야겠다는 욕구로 사는 거라. 이상한 얘기만 하네, 오늘. 네. 네. 자, 그 뮤지컬 출연하신 것 중에 네. 혹시 그 음원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불렀던 그 음원이 있지 않아서 저의 그 뮤지컬에서의 첫사랑이죠. 예, 예. 그 브루노 펠티에가 부른 대성당들의 시대를 준비해 왔어요. 아, 대성당들의 시대. 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중에서 네. 듣겠습니다. 네. 대성당들의 시대. 네. 노트르담 드 파리의 첫 시작을 여는 네. 대성당들의 시대가 네. 돌아온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하기 시작하는 그런 노래예요. 아니 그 크레센트로 쫙 올라가면서 그 표현이 굉장히 네. 오프닝에 맞아요. 되게 멋있는 네. 곡인 것 같아요. 야, 이건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이 공연은 전국 다 했어요? 그 한국 말해서 한국에서 공연할 때. 이 작품을 13년도에 제가 한번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16년 작년이죠. 작년에도 또 한번 참여했었는데. 꽤 긴 기간 동안 해요. 서울에서도 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지방에서. 전국 다 돌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했었죠. 아니 근데 그 뮤지컬을 하면 사실은 저 걱정이 네. 왜냐하면 뮤지컬은 일단 대중들한테 가사도 똑바로 들려야 되고 그렇죠. 그 성대가 제대로 발성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가요하고 좀 틀리다고요. 다르죠. 네. 그런 격차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꽤나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어. 그전에는 사실 노래를 하면서 이 노래를 잘 시작해서 끝내고 싶다. 여기서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뭔가 감동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네. 많이 하고 심지어는 그런 생각조차 없을 때도 가끔은 있었거든요. 그냥 노래를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도 있고. 근데 이 뮤지컬이라는 그 장르에서의 이 음악은 대사에 멜로디를 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마다의 어떤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요 발성, 뮤지컬 발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 적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저기 뒤에 계신 저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순수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가수로서 노래를 할 때도 더 전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네. 가수 때는 네네. 이제 가수 때는 이상하다. 가요를 부를 때는 네.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마이크가 클로즈업이니까. 네네. 근데 뮤지컬은 저 뒤에 있는 진짜 뒤에까지 전달하는 게 크게 성대가 달라지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뮤지컬에서도 마이크를 분명히 쓰는데. 아, 쓰죠. 그리고 조그맣게 읊조려도 아마 들리긴 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달라요. 이게 대극장에서 하는 공연을 할 때 분명히 들리더라도 그게 그냥 들리는 거랑 내가 정말 저기 뒤에까지 들리는 상황으로 막 오바를 해서 소리를 낼 필요는 없는데 그거를 딕션을 정확하게 하면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럼 마인드가 달라지니까. 맞아요. 네.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느끼셨던 부분이 청중들이 진화하고 있어요. 아, 청중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예전에는 네.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어떤 잘생긴 배우, 예쁜 배우 그런 분들이 각광을 받다가 언젠가부터 어떤 개성이 있고 어떤 이제 색깔 있는 연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런 역할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거는 관객들이 진화를 해서 그런 거를 보는 눈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악도 마찬가지로 청중들이 점점 귀가 열리게 되고 네. 그렇죠. 그런 구분을 하게 되니까 좋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다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네. 뮤지컬도 좋고 방송도 좋지만 네네. 가수니까 이제 자기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콘서트 무대가 제일 좋죠. 네. 역시. 콘서트 좋죠. 행복한 네. 곳이죠. 콘서트 무지 자주 오죠. 좀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자주 하고 뭐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 콘서트에 네. 그 관객이 모이니까 자주 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네. 네. 많이 저희 같은 주셔서. 가수는 관객이 안 와서 못 오는 거고. 아유. 아닙니다. 최근에는 네. 또 LA까지 공연 가셨어요? 네, LA에서 제가 오랜만에 가서 공연을 했어요. 거기도 아주 그냥 성황리에 끝났다고 소문 났어요. 굉장히 큰 곳이어서 가기 전에 그 공연장을 보잖아요. 너무 큰 데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면서 저게 채워질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또 복면가왕이나 불의 명곡 같은 프로를 많이 봐주시고 맞다. 해서 그런지 매진이 그냥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고 그 이름 네. 뭐더라 뭐 한 2,000석짜리 거고 2,500석 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거기 공연장이 꽉 찼어요. 네. 이야 대박이네.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전국 투어 콘서트는 어디 돌아다녔어요? 쪽 한국에서 요즘 뭐 부산 뭐 이렇게 다 도는 코스가 있잖아요. 최근에 울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너무 많이 다녀서 너무 많이 이게 다녀서 그거를 대한민국을 다 다녔냐 예, 거의 예.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야 네. 지금 이제 또 예. 광주 콘서트도 앞두고 있고요. 예. 네. 뭐가 광주. 광주 콘서트를 예, 앞두고 있어요. 네. 노래 한 곡 듣죠? 정동아 씨의 노래. 네. 예. 솔로 데뷔 후에 네. 두 번째 냈던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 오 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예, 준비해봤어요. 예, 오 사랑 정동아의 대표곡입니다. 오 사랑. 이별은 마치 소나기 같아 젖어가는 걸 알고 있지만 우산을 펴도 젖어있는 건 같아 Sick!
김도양의 명동 연가, 정동화의 오 사랑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정동화 씨에 대해서 쭉 알아보다 보니까 무슨 자동차에 나가서요? 네, 그 자동차를 워낙 좋아했었거든요. 레이서로? 예. 카레이서? 나름대로 프로 경기에 나갔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게 그 클래스가 제일 낮은 클래스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프로 경기에 두 번 정도 출전을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생각 같아서는 전 시즌을 다 나가고 싶었는데, 네. 스케줄 때문에 못 아, 그럼요. 가수 하면서 그거 나가려면 힘들 텐데. 네. 연습도 거의 힘들 거 아니에요? 거의. 연습은 집에 있는 그 시뮬레이터가 있었어요. 아, 시뮬레이터로? 그게 꽤나 실제와 거의 또 흡사한 그런 걸로 연습을 그런 좀 프로그램이 했었죠. 있군요. 네. 프로들이 하는. 네네. 아, 그래서 몇 등 했어요? 그때 몇 등이었지? 그 21대 정도 출전을 해서 네. 제가 12등을 했었네. 그래서. 아이고, 중간이면 프로네. 네. 중간은 일단 프로. 네. 거예요. 아유, 그때 다행이네요. 네. 굉장히 좀 첫 출전했을 때는 네. TV로 중계를 했었는데 칭찬 많이. 아니 그 탤런트들도 몇 명이 무슨 오이사 이화선 씨 계신데 이화선 씨라고 연기자분 계세요. 아 예예. 예. 근데 저랑 같은 클래스를 나가셨는데 지금도 너무 죄송한 게 네. 코너링을 하다가 네. 이게 저도 안 되는데 이러다가 제 차를 밀었어요. 그래서 이화선 씨 탈락? 탈락까지는 아니고 좀 튀어나가서 저 저의 뒤에 들어오셨죠. 여하선 씨 혹시나 방송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네. 네. 야, 레이스 재밌나 보죠? 아, 이게 네. 누구나 질주 본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저는 옛날에 그런 데이토나 같은 거 보면 계속 똑같은 원을 돌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보면서 아니 그냥 사람들이 달리게 하는 거야. 개인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다 치는데 네. 똑같은 차 가지고 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완전 달라요. 이야. 코너에서 브레이킹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악셀링을 어떻게 하느냐, 핸들을 어느 정도 푸느냐에 따라서 그게 똑같은 차를 가지고 같은 트랙에서 한 5초, 막 6초 차이 나요. 자동차로 5초, 6초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럼요. 네. 또 그 얘기만 갖고 한 시간 두 시간 갖고 활동적인 스포츠를 좋아하는군요, 그죠? 막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의외인 부분이죠. 뭐, 정동아 씨의 또 좀 다른 매력 같아요. 자, 노래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이 노래 저기 비상? 네, 이것도 임재범 선배님 노래인데. 글쎄, 임재범 노래 아니에요? 제가 비상. 좀 약간 좀 속칭 임재범 선배님의 빠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가수 지망생일 때 예. 앞날이 보이지 않고 나의 앞날이 굉장히 불투명하면서 불안불안했던 그 시절에 예. 남들과는 다른 길을 내가 지금 걸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즈음 예. 이 노래가 굉장히 힘이 됐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노래를 예. 제가 임재범 선배님 편에서 불후의 명곡에서 불렀었죠. 오케이. 비상 정동화가 부릅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버려둔 그 모든 것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도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나의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돼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간대머리야.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아는 게 힘. 우루사. 노래를 잘 하니까 얘기도 다 잘하는 것처럼 들리네. 감사합니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아니, 벌써요? 됐어요. 예. 아니, 시간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는 말이에요. 건가요? 가톨릭 네. 평화방송 김도양의 명동영가에서 애청자 여러분 만난 소감, 애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한마디 드리세요. 네. 일단 이곳 스튜디오에 가끔 올 때가 있었는데 네. 올 때마다 이게 방송국 이름 때문인가 굉장히 좀 평화로워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예, 드리게 됐는데 굉장히 네 평화로워요. 네. 네. 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노력하는 가수라서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죠. 지금처럼 꾸준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끝곡 정동화의 첫 하루 들으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놓고 잘 놀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너를 두고 오는 길 손을 내밀어 남자답게 악수를 정했지 그리고 뒤돌아서 걸어갔을 때 참았던 눈물이 흘렀네 터벅터벅 텅 빈 방으로 돌아와 보니 문득 미칠 듯한 감정에 쌓였지 갑자기 생각나는 너의 향기가 방안을 꽉 채워버렸네 주인을 잃은 귀걸이 한쪽 끝날 것 같지 작두